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찾아뵙습니다. 사람의 모낭세포가 배양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소식이에요.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안젤라 크리스티아노라는 분이 되게 이제 요 모낭 복제, 모낭 그 증식 이런 연구로 유명한 분이거든요. 근데 이분이 최근 연구에서 다른 조직 같은 거를 첨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낭세포에서 모낭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. 그 쥐의 모낭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은 이제 수년 전에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사람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직을 좀 이식 붙이거나 했을 때는 배양이 됐지만 순수하게 그냥 모낭세포에서 배양하는 기술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전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. 프린터로 만든 아주 가는 긴 플라스틱 관 주형에 요 모낭세포를 넣고 뭐 케라틴 성분 그 다음에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뭐 JAK 억제제 뭐 이런 성장인자들을 공급했더니 한 3주가 지나면서 이제 모낭이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합니다. 모발 이식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문제거든요. 본인의 뒷머리 옆머리가 한계가 있죠. 그래서 사실은 탈모가 되게 심한 분은 뒷머리도 적어서 모발 이식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인데 요 지금 크리스티아노 박사의 연구가 대중화가 되면 요 모발 세포를 병원에 맡기고 가시면 그걸 저희가 이렇게 증식해 놓고 모발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3주 뒤에 오셔서 이제 이식을 하는 요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발 이식이라든가 탈모 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연구예요. 물론 이제 임상으로 실제로 쓰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. 최소 5년, 뭐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복제 이슈는 약간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죠. 뭐 암을 생기게 한다던가 뭐 다른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.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기술이 상용화돼서 저도 요 수술법으로 한번 많은 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. 그래요. 더 좋은 연구 결과 같은 거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